우리가 아주 즐겨 먹는 나 뭐야? 청국장찌개다. 아~ 찌개. 어, 청국장찌개 좋아요. 여기는 3년 된장, 5년 된장을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청국장을 먹으려면 절로 가서 먹어야 돼요. 여기 보면 양파나 파보다 버섯을 먼저 넣어서 어~ 버섯이 아주 진하게 우러나는 국물을 먼저 만듭니다. 청국장까지 넣어서 팔팔 끓여주면 아우 구수하면서도 걸쭉한 된장 청국장찌개가 완성입니다. 아~ 네. 한 그릇 주세요. 저거 진짜 저 정도의 청국장은 박수 칠 만해. 네. 장요리 한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박수예요, 아까 비장의 무기로 뭐 하나 해주신다 그랬는데 네네. 청국장 샐러드라고 하는데 파프리카하고 양파하고 네. 송송 다져가지고 그냥 무친 건데 정말 아, 그래요? 맛있어요. 네. 그래요?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먹어도 될까요? 비주얼도 이쁘지 않나요? 아니 비주얼 이뻐요. 네. 야채랑 콩이랑 어우러져서 식감이 그래요? 괜찮을 거예요. 오 진짜 네. 색깔이 와 파프리카하고 양파가 생청국장하고 씹히는 맛이요. 어머 저는 그런 맛을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나오지 않는 단맛과 짠맛. 딱 그 맛입니다. 동생이한 맥적. 동생분 맥적. 그냥 한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된장하고 유자의 조화가 굉장히 조화로워요. 난 또 그럼 또 쌈 하나 또 싸야지. 이 김천이 워낙 이 흑돼지로 만든 불고기가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손뼈까지 치면서 다행입니다. 이제 총을 드시겠어요. 제가 먹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고기가 무슨 입안에서 돼지고기가 아닌 무슨 부드러운 스튜를 먹은 듯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제 먹을 것도 딱 하나 남았어요. 제가 요거 보루로 남겨놨습니다. 청국장찌개. 저는 요 청국장 맛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요것도 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오, 진짜 오, 밥에 드시네요, 드시잖아. 한 그릇 네, 뚝딱. 큰일 났네, 이제. 나 이거 먹는 거 보고 스튜디오에서 이거 난리 났네. 임경진 씨 보고 부럽다. 계시나요? 임경진 씨 보고 계시나요? 청국장 맛있는 아니, 정말 저럴 때는 세 그릇도 먹고. 어우, 나 이 손을 사랑할 것 같아. 진짜 맛있어요. 예, 왜냐하면 깊이가 있는 그 이 맛이, 어우, 진짜 청국장이네요.